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 성경 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교회 사무실에서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 몇 가지 문제가 아, 지, 질문해 주신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질문 간단 간단하게 제가 가능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아, 특별히 저희가 궁금한 것들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해하고 또 성장하고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첫 번째 오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 다음과 같습니다.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뱀에게 물려 어, 죽어갈 때 장대 노 뱀을 세우고 쳐다보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뱀은 사탄의 표상인데 어떻게 뱀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저 오자가 있었네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할 때에 뱀을 만드시고 장대에 이렇게 높이 다신 다음에 그 뱀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어 여기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노뱀은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사실 예수님은 뱀으로 상징될 뿐이 아니신데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죄인, 죄인으로서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죄의 원흉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죄가 있으신, 죄, 이 죄의 원흉이신 모습으로 아,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뱀은 결국 그렇게 정말 죄 덩어리, 인류 죄를 지시고 죄 덩어리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로 시대수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수망 175페이지입니다. 백성들은 뱀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 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재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 구리 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죄를 상징하는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닮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게 된 것이죠. 어, 또 하나를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부주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부주와 선지자 430페이지입니다 예, 조금 오자가 오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사실상 무슨 구리뱀 자체가 효능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보면 치료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 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내적, 영적 치유를 받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가 어떤 의미며, 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인가요? 예, 아,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 18절의 말씀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성경절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 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게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예, 여기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 말은 너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 말씀처럼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물의 제물의 가슴 그리고 제물의 우편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이 다시 가져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네 돌릴지니라 그 말씀은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런 의미고요. 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제사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전화기를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아,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게 돌릴지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네가 도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져다가 먹으라는 뜻이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재물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여기 소재물, 소재물은 grain offering인데요. 곡식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4절에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는 어,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레위기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어, 화목제, 화목제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음, 여기 4장 10절 중에 그 특별히 소액에서 취할 것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슬라이드 놓은 이유는 화목제물을 물론 먹지만은, 그러나 화목제물 중에도 특별히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나 혹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나, 이렇게 제사장을 위한 그런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 예, 그 전에, 좀 전에, 이, 제가 보여줬던 슬라이드 뒤쪽에 보시면, 그러면 먹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일단은 번제단에서 태운 다음에, 그래도 좀 남잖아요. 그러면, 어, 4장 12절에 보시면, 곧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로되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한 모든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당에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데 그래도 남잖아요. 뭐가 재도 남고 뭐다 타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가져다가 진영 바깥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소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여기 일단 이 사, 20장, 4장 20절에 보시면, 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회중을 위한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가?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6장 26절인데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속죄제 혹은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 중에서 개인이 드린 것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다시 제사장에 가져다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돌릴지니라 그런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중에 그러면 어, 흔든다는 건 뭘까요? 왜, 왜 흔들까요? 그 흔드는 이유는, 어, 이렇게 흔듭니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가 다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주신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즉, 네가 도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흔든, 그랬거든요. 흔든 가슴, 즉,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그런데 왜 하필이면 흔든 가슴과 그리고 너, 우편 넓적다리를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을까요? 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도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먹음으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두 가지 기능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어린 양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먹음으로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탈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탈금은 아람어로 구약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번역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주석을 달았는데요. Targum of Jonathan이라고 해서 요나단이라고 하시는 분이 히브리 성경 책을 아람어로 번역한 그런 책에 보면 거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며 또 구약성경에는 전통적으로 오른편이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슴과 오른편 넓적다리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 주신 어, 이 말씀 18절. 그러니까 고기를 너에게 돌릴지라 이 말씀은 가져다가 먹으란 뜻이고요. 흔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흔든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가슴과 넓적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어, 질문을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은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이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서를 좀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그 질문은 18장 19절인데 내용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도 여우 앞에 너와 내 우선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 그랬는데 소금 언약 혹은 언약의 소금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이 소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행히도 성경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해 보면 그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성경에서는 구약성에서는 경 특별히요, 이 소금의 의미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 성은 거룩할 성자, 결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는 pure and holy라고 그럽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 그러니까 깨끗하고 구별되어서 전혀 오염되지 않고 전혀 타락하지 않고 부패 없이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질문 주신 이 내용 민수기 18장 19절의 소금 언약은 18절에 있는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희생제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 이것이 그 장면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 여기 아, 민숙이 18장 19절은 "소금 언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굉장히 참 감사한 말씀이죠. 소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과 소금에다 말씀하셨을 때 짠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음식의 짠맛만 생각하지만 그 짠맛이 하는 역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성결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소금처럼 부패되지 않도록 이 주님의 도덕성,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예,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질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바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 하지만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말씀, 그게 헬라어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과 육신의 모양할 때 본체와 육신이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모양할 때 모양과 뒤에 본체가 같은 말이고요. 보통 저희가 번역할 때 인성, 신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신성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모양 이것은 또 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으나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일까? 아, 일단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성경과 그리고 엘렌즈 화인 여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므로 좀 이해를 돕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대수망 1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해에 가셨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퇴보한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셨군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4,000년간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의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으셨다. 그 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4,000년 동안 퇴화된, 퇴보된 인류의 연약성, 체력, 정신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연약해진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고요.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성을 취하셨는데, 가지지 않으신 것, 취하지 않으신 것은, 어, 무엇일까요?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인간 본성이 시험당하는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으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 안에는 악한 성향 혹은 경향이 결코 없었다. 연약함이 있으셔서, 죄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으셨으나, 예수님 안에 죄의 성향은 없었다. 그랬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인여사께서, 그, 성경을 설명하신 것을, 을 모아놓은 주석, 화인여사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본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실었고요.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그리스도의 인성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라 그분을 죄의 경향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들 앞에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둘째 아담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죗된 성향이 있는 분즉 여기 보시면 propensities라는 어, 프로, 말을 썼거든요 기울어지는 경향 죄의 기울어지는 경향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 그 어, 역시 화인에서 주석이 있는 건데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분은 죄를 지으실 수도 있으셨고 타락할 수도 있으셨지만 하지만 한순간도 그분 안에는 악한 경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고, 악한 경향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laughs> 아, 뭐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죠? 도대체 어, 무엇인가? 기본교리 책, 우리 교회의 기본교리 28에서는 이렇게 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의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제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 예, 좀 굉장히 좀 <laughs>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똑같다고 볼수 없는 것은 아담보다 훨씬 이 죄로 인해서 어, 퇴화된 여러 가지 저, 지력과 체력과 또 도덕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퇴보된 그런 연약한 상태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어떤 때에도 이 악한 경향이 이 선정은 없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성령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에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하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어, 혈육에 함께 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속하셔 가지고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되셨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조금 글자가 작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 마태복음 장2 절. 밥을 드시지 않으시면 배고프시고 또 그다음에 또 목마르시고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또 피곤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2 1절에 마음에 염려도 하시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있으셨죠. 마태복음 8장 24절.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하는 분이셨고요. 마태복음 26장 38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어, 민망한 감정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어,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아, 예, 역시 것도 우셨고, 아, 예. 요한복음 11장 33절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좀, 어, 분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슬프고, 또 약간은 좀 분노가 있고, 이런 감정도 역시 예수님 느끼셨어요. 그리고 19장 41절, 요 누가 보음 19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뭐 뭐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성,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으나 인성을 자진하에 취하셨고 그 인생은, 인성은, 인성은 4,000년 동안 퇴화된 인간의 연약함을 쓰셨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죄에 굴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러나 죗된 성향, 악한 성향은 가지지 않으셨다. 한 순간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지 않으셨다.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에덴주간 여사께서 주석책에 결국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Never in any way leave the slightest impression upon human minds that a taint of or inclination To corruption rested upon Christ. 무슨 얘기인가요? 절대로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아주 일말의 그런 인상도 주지 말래요. 어떤 인상? 그리스도께서 죄로 오염이 되셨다든지 아니면 이죄 혹은 이 부패,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조차 가지고 있, 있을 수 있다고, 있으셨다고 하는 어떤 일말의 impression도, 인상도 주지 말라 그러시네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 부패됨, 타락함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역시 그 거룩한 분이라고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a mystery that is left unexplained to mortals.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mortals,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다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이 남겨진 이거, 이것은 그저 신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 계속 신비로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어,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셨다.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만약에, 아, 무슨 물건을 보고 좀, 아, 저 갖고 싶다. 이런 말씀, 마음도 안 가지셨나? 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신비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다. 여기 회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unexplained. 설명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랬어요. 뭐좀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예, 오늘 이렇게 내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렸는데 혹시 답이 다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했다면 다시 저에게 카톡으로 어, 또 물어봐 주시면 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연애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 저희를 도우시고 또 저희에게 성령연애를 주셔서 때때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어 성육신의 신비와 같은 것들, 지금 이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마 하늘에 가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 이해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또 신비는 신비대로 그것이 저희가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된 오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